안녕하세요. 회상부터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죠. 전치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이거 꼭 참조하시고 하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은 복습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 사형식으로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전명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사만 다로 끝내면 됩니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이러한 전명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 자, 해봅니다. The children, 그 아이들. 나무 뒤에 있는. Enjoy, 즐긴다. 뭘 즐긴다? 먹는 것을.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Some bees, 약간의 벌들은 in the flower, 꽃 안에 있는 are hers, 그녀의 것이다. Many stars, 많은 별들은 in the sky, 하늘에 있는 twinkle, 빛납니다. Every 2 seconds, 2초마다. The boys, 그 아이들은 in front of the bus stop, 버스 정거장 앞에 있는 are handsome.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단어와 한. 자, there is 뭐예요? 유도부사죠? 있다. 소년이 with three bikes요. 자, 전명구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With three bikes. 새 자전거를 가지고.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은 새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이거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있습니다. 소년이 새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At the back of the post office요. 우체국 뒤에서. There are, 있다. Five boys. 다섯 명의 소년이 next to the bus stop. 정거장 옆에. Is the students, 그 학생들, will see, 뭐말 것이다. Will see, 볼 것이다. His teacher, 누구를? 그의 선생님을.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These, 대어라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These는 무슨 뜻입니다? 이것들이죠. 이것들은 a nice books, 좋은 책입니다. Too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 The cute boy, 그 귀여운 소녀는 전명구죠, 명사 뒤에. 교실 안에 있는 studies, 공부한다, 영어를. 5시부터 9시까지. 10번 갑니다. That lady. 그 소녀는 by 대사로 나온 뭐뭐 옆에 여기 있죠. 그녀 옆에 있는 read. 읽습니다. The newspaper. 신문을. With her friends. 그녀의 친구와. For 3 hours. 3시간 동안. 자, 15페이지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고? 우리가 여기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이러한 단어를 암기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단어를 암기시켜야 된다고. 만약에 집에서 혼자 한다, 그러면 어쩐다? 암기하시라고요, 혼자 알아서. 16페이지로, 자, 16페이지에 시작합니다. 되어라, 유도부사, 있다. 세 컵의 물이 테이블 위에. 많은 여자들은 교실 안에 있는, listen to가 한다랍니다. listen to가 한다는. 항상 listen 뒤에 to를 씁니다. 듣는다, 음악을. 3시간 동안. 여러분, 이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뭐가요? 이 슬래시가 없잖아요. 끊어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소녀는, 아, 어디서 끊는다? 동사 앞뒤. 동사 앞뒤, 전치사 앞. 그 소년, with a book, 책을 가지고 있는, goes, 간다, 학교로, by bus, 버스를 타고, 2 times a week, 일주일에 두 번. 4번 갑니다. Those students, 그 학생들, 우리들 뒤에 있는, 비동사는 이렇게 한 세트에요. 이렇게. 매우 친,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왜? 여기가 전치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5번 합니다. 그 학생들, 우리 뒤에 있는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다. 두, 누구누구에게? 매우 영리한 소녀들에게. 자, 5번으로 갑니다. 그의 아빠는 그 옆에 있는 will buy, 살 것이다. 네 권의 책을 for me, 나를 위해, 내일. 자, 그긴 연필은 그녀 옆에 있는, 아, 여기까지요. 그녀 손에 있는, 아, hers. 그녀의 것이다. 자, 이 핸드까지 이게 검은 글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7번으로 갑니다. 그녀의 엄마는 내 옆에 있는 welcome, 올 것이다. 우리의 교회에 with him, 그와 at 4 o'clock. 8번으로 갑니다. They, 비동사는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들은 매우 좋은 책이다. Tours, 우리에게. 그 선생님은 내 앞에 있는,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죠. 동사 앞뒤니까요. 그죠?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집을, 엄청 부자네. 나는 집한 채도 없는데. 그러한 선생님들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해보! 가지고 있다. 여기서 끊어야겠다. 동사 앞뒤로 끊어야 되니까. 가지고 있다. 좋은 시력을. 너만께 그 원숭이는 애완견 가게에 있는, 룩은 무슨 뜻이다고? 룩은 보이답니다. 보이다. 보인다. 어냅비. 불행하게. 어냅비 무슨 뜻이에요? 불행하게. 자, 16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17페이지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시작편은. 자, 마지막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침실 안에 있는 get up, 일어난다 at 6, 6시에 일주일에 두 번. The scientist, 그 과학자는 next to us, 우리 옆에 있는 will be, 방문할 것이다. 그녀의 younger brother, 동생을. That boy, 그 소녀는 그의 엄마 옆에 있는 must believe, 조동사는 뒤에 나온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의 엄마를. 자, the father, 그 농부는 in front of the tree, 그 나무 앞에 있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lot of apple trees, 많은 사과나무를. 자, that computer, 그 컴퓨터는 테이블 위에 있는 is not ours, 우리의 것이 아니다. 되어라, 되어라, 유도부사죠. 있다. 일곱 마리의 mosquitoes, 모기가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His house, 그의 집은 behind the school, 학교 뒤에 있는 look good, 행복하게 보인다. 제가 여러분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수업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신 이제 이게 딱 끝나면 아이들하고 뭐 1, 2분 짧은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 이렇게 말로 시키거든요, 이렇게. 이게 바로바로 아이들이 틀린지 안 틀린지 이렇게 피드백이 가능하겠는데,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여러분이 저한테 줄지 참 약간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저랑 좀 가까이 하면 즉석에서 제가 이렇게 아이가 하면서 수정을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지 못한 점을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원에서 한다면 그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뭐 저는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학원 선생님들이.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숙녀는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likes, 좋아한다. 뭘? 뛰는 것을. In the park, 공원에서. 많은 학생들은 with a good piano,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welcome, 올 것입니다. To,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게. 제 사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 어디로로 해석했죠. 나의 생일 파티에. My grandfather, 나의 할아버지는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는 watch, 본다. TV를.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이두 개만 기억합니다. 끊을 때는 어쩐다? 동사 앞뒤. 그 다음에 전치사 앞. 됐죠? 딱두 개만 끊어야 된다. 손목은 끊으면 안 된다. 자, 거실에서. Three times a week. 자, 10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grandfather는 거실에 있는 본다. TV를 저녁에 일주일에 세 번. 되어라 유도부사 있다 많은 소년이 behind me 내 뒤에 모든 사람들 in front of the class 그 교실 앞에 있는 are handsome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까지가 한 단어다 살생겼다 those three students 그세 명의 학생들은 with a red paper 빨간 종이를 가지고 있는 write 쓴다 뭘 편지를 to me 나에게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17페이지까지였습니다 이가 끝이네요 자 18페이지 시작합니다. 그러한 귀여운 소녀는 at the library, 도서관에 있는 study, 공부한다, math, 수학을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되어라, 있다, 세 권의 책이 교실 안에, 9시에. 자, 나의 잘생긴 brother는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play 한다, 바이올린을 at home, 집에서 every night, 매일 밤에. 그 귀여운 소녀는 집 안에 있는 간다, 교회에 9시에 일요일날 자, 이 썬데이다가 이렇게 복수형이 있으면 일요일마다가 좋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bank, in front of the bank, 은행 앞에 있는 come back home, 집으로 옵니다. before dinner, 저녁 전에. 자, come back home 이렇게 한 단어로 알고 있으면 돼요. 집으로 오다. 자, come, 오다, back이 다시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집으로. 뭐 뒤로란 뜻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come back home 그러면 다시 집으로 오다. 6번 갑니다. 이 소녀들은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있는 쓴다 letters, 편지를 to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에게 three times a month, 한 달에 세 번.
자, 18페이지요. 7번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가게는 나의 것 옆에 있는 is theirs. 그들의 것이다. 되어라. 있다. Many people, many apple trees. 많은 사과나무가 beside me. 내 옆에. The bad boy. 뚱뚱한 소녀는 전철 안에 있는 loves. 사랑합니다. 나를. 그 tall gentleman. 그 키가 큰 신사는 은행 뒤에 있는 hedge. 먹는다. 자, have나 has 뒤에 먹을 거 나오면, 음식 나오면 먹는다. 저녁을 30분 동안 그녀와. 그 신사는 between A and B 무슨 뜻이에요? A와 B 사이에 있는 즉 너와 나 사이에 있는 teaches 가르친다 영어를 우리에게 every Wednesday 수요일마다. 자, 18페이지 끝났네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옆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것이다. 전치사가 끝났습니다. 반복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